아, 뭘 옥주라야. 준비 하나도 안 했어. 예능 스트리머. 아. 아. 옥냥이님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아, 역시나. 네. 이것도 옥냥이님이 먼저 하셨네요. 채팅창에서도 지금 워낙 반응이 뜨겁습니다. 예. 아. 다들만 하지 않았나. 어, 들어오셨네요. 자, 옥냥이님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캠도 켜주실 수 있나요, 옥냥이님? 통신보안 혹시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통신보안 혹시 들리시나요? 자, 이거 제가 게임 소리. 들리... 아, 제가 들립니다. 이제 들리시나요, 통신보안? 제가 목소리가 혹시 안 들리는데 이 방송 목소리로 일단 하겠습니다. 아, 수상 소감 말씀해달라고. 네. 먼저 이 상을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스톤의 또 즐거움을 알아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우기호님이 상을 못 받으면은 서운하신 분이 한 분 계신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상을 못 받으면 서운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직박이 형이라고 이 직박이 형께 이 상의 영광을 제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직박이 형께 이 상의 영광을 제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제 말씀은 안 들리실 것 같은데 아, 인터뷰 좀 길게 하고 싶었거든요, 옹양이님이랑. 어, 왜 이게 안 들리지? 그 아쉽게도. 아, 5만 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더 듣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에 아, 내년에 어떤 모습 보여주실지 제가 지금 채팅 치고 있어요. 통신보안 들리십니까? 아, 내년에 어떤 모습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생에서 하스스톤을 통해서 방송 생활 인생을 배웠습니다. 인생이란 실력도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운빨이다. 아, 내년에도 운빨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 그리고 많은 사랑 드리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인터뷰도 예능이야. 아, 예능상을 받을 만했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 우린 걸 수도 있어요. 손님,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인터뷰하시는 줄 알았어요. 핑이. 뭐 이제 앞으로 남은 손님, 고맙습니다. 상은 세 가지입니다. 대전 스트리머, 전장 준비 안 했어 하나도. 바로 그러면 했어. 대전 스트리머. 아, 왜 채팅창도 안 보이지? 아, 왜 보인다. 만나보도록 아, 이걸 꺼놨네. 보이시죠? 아,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